경북 포항시에 조금 이상한 약사가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바로 이 사람? 신약 안 쓰시고 생약을 써주시잖아요. 약 잘 지어주시니까 오히려. 그냥 약을 지어주는 평범한 약사인 듯 보이지만 11마리의 동물들과 수상한 동거 중이라는 그녀. 게다가 이리 와, 맘마 먹자. 얘네들 다 알아듣죠. 얘네들 마음과 저희 마음은 파동으로 다 이제 교환이 되고 소통이 되고 있어요. 동물들과 수시로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며 대화한다는데요. 그녀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좋아? 눈 감아.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곳. 집안에서 들리는 것은 온통 동물들 소리뿐. 어서오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복자씨. 9살 된 송도와 4살 된 백미, 2살인 체스와 서열 1위인 11살 순아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의심가는 광경들. 거실과 방 안은 물론 주방, 베란다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복자 씨를 반기는데요. 복자 씨는 총 11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동아. 식사 시간이 되자 복자 씨가 정성스럽게 동물들의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복자 씨에게 11마리의 동물들은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냠냠,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동물들의 식사 시간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뭔가를 준비하는 복자 씨. 이번엔 반려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랍니다. 식구들이 많으니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식사를 줘야 합니다. 꿀꺽 꿀꺽, 일단 물부터 먹고 밥 먹어야지. 동물들에게 밥 주기 전 클래식 음악은 필수.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서라는데요. 사료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닭고기 분말이에요. 예. 여름철에는 단백질을 좀 보충해줘야 되거든요, 얘네들. 모두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11살 순아는 영 불만인 모양입니다. 순아 왜 밥 안 먹고 뭐 달라고? 응? 응? 알았어. 이젠 몸짓과 눈빛만 봐도 원하는 걸 안다는 복자 씨. 아하, 바로 이 치즈를 달라는 거였네요. 이렇게 잘 먹는 녀석들 덕분에 한 달에 사료값만 무려 40만 원. 한 달 식사량만 80kg입니다. 저희가 좀 많이 먹긴 하죠. 식사 후 이번엔 마사지 준비 중인 복자 씨. 순아 앉을까? 순아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반려견을 왜 키우게 됐나요? 그 한겨울 논바닥에 어미가 새끼를 놓고 어미는 구조를 못하고 새끼만 네 마리 그때 들어왔었거든요. 세 마리는 다 모유를 초유를 못 먹었으니까 약해서 죽고 쟤도 병원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제 목숨을 끊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사실 복자 씨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은 모두 제각각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학대를 받다가 구조되었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들이었습니다. 복자 씨는 이런 유기동물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그 당시 요만한 한 두 달 정도 된 강아지가 너무나 이뻐서 제가 이뻐하고 했는데 그 개도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가보니까 마지막 생존견이 제삐거든요. 제삐가 내 인생의 제2의 인생의 등대가 된 셈이죠. 한 주민이 마을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거리에 길 잃은 동물들을 총으로 죽였던 사건. 그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복자 씨는 유기동물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몇 해 전 새로 지은 집도 일반 주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강아지들 별장이에요. 고양이도 좀 난간에 올라가 앉아있고 여름에 더우면 여기서 바람 쐬고. 동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과 놀이 공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지은 집입니다.
우리 집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휴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집 지을 때 동물들까지 생각해서 설계하시는 분 처음 봤다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편하다. 그날 오후 복자 씨가 외출을 하는데요. 됐어, 간다. 애즈라는 엄마, 빨리 다녀오세요. 복자 씨가 도착한 곳은 한 약국. 30년이란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데 유기동물을 돌보면서 동물 약사 면허증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동물 약품들을 가득 구비해 놓았습니다. 복자 씨는 동네에선 친절한 약사로도 유명한데요. 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자 씨. 밤에 막 잘 때 가려워서. 가려워서 막 힘들죠. 긁힌 부분에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생제 조금 들어가면서 치료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네. 하루 세 번이고요. 늘 긍정적으로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복자 씨 덕분에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약국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코 옆에 애교점까지 있네. 고소영점. 고소영 닮았다 그러고 보니까. 복자 씨네 약국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싱크대나 변기에 물이 쪼르르 흘러내리는 소리를 얘들은 계곡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 물이 받고 먹어요. 절대 놀라지 말고 얘들은 그게 하나의 자연이니까. 옆에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지가 먼저 다가와서 두드려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안심? 어, 안심되고 바로 이제 든든하고 같은 동네에 사시니까 이렇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잘 키울게요. 사람과 동물 모두를 생각하는 복자 씨의 행복한 약국입니다. 다음 날. 300마리 있는 곳으로 지금 가야 돼요.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300마리의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복자 씨.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시내를 나와 한참을 달려간 곳. 복자 씨의 걸음을 재촉하는 이곳은 바로 동물보호소. 무려 800평의 이 공간에 30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보호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복자 씨가 직접 자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구조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나 입양 뭐 이런 거를 다 함께 보호 관리하는 곳입니다. 종류와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왕이 안 보고 인사하고. 복자 씨가 이곳에 오자마자 하는 것은 동물들과의 인사. 이곳에서 가장 큰 대왕이도 길거리를 떠돌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아마 덩치가 커서 관리가 안 되니까 포기하셨나 봐요. 여기 있는 동물들 모두 제각각 아픈 사연을 가지고 구조되었는데요. 너 먹이려고 엄마가 구걸해가 왔다. 복자 씨는 이런 유기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보호소 앞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금방 들어온 애 같은데 박스 담겨져가 박스 담겨져 밑에 있네요. 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복자 씨의 마음도 아픕니다. 며칠 전 구조된 이 강아지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인을 문다고 공격한다고 신고가 제가 왔는데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쇠 파이프 같은 걸로 물을 쳤는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 복자 씨는 지난 10년간 유기견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주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상자에 담겨 약국 앞에 버려졌던 새로미가 특별한 외출에 나섭니다. 입양하러 오신 분이 얘가 마음에 든다 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자, 새로미 가자. 이곳에선 유기동물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똥을 많이 싸요 처음에. 다시 여기 들어올 일은 없을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새로운 잘 됐다. 너무 처근해서 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오늘 저렇게 좋은 집에 입양 가서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놓이네요. 누구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자 씨. 복자 씨는 앞으로도 평생 유기동물들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뭐 약국, 집안일, 뭐 보호소일 이렇게 매여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순간이라고는 얘네들과 함께할 때 그때가 가장 좋고 제 취미생활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이상한가요? We belong together.